예,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예, 중관광객 왔다간 간 제주 편의점 초토화, 중국어 안내문에도 쓰레기 테러라는 기사입니다. 참, 그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어로 쓰인 안내문에는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겠다. 지난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 손님이 많이 온다는 편의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3장이 올라왔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최초 글쓴이는 오늘 근무 교대하러 가니까 이 지경이었다. 청소만 엄청 할 예정이라며 전 타인 근무자가 치우려고 하면 중국인 손님이 엄청 들어와서 치울 시간이 없었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컵라면, 도시락 등 간편음식을 먹고 갈수 있게 마련된 공간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벽면에 다 먹은 음식은 정리 좀더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면 옆 사람이 피해를 봐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음료수 등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 가득 차 쓰레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특히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으며 외부에서 사온 음료도 편의점에 버리고 간 모습이 포착됐다. 누리꾼은 안내문이 있어도 안 치우네. 중국에서 놓고 가면 치우니까 한국에서도 그대로 하네. 대학교에 중국인들 기숙사 편의점을 관리했었는데 매일 적골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고 가냐? 중국 가면 저렇게 일상이다. 고객이 치운다는 개념이 없다. 저긴 시급 3배로 줘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저 정도로 장사가 잘 되면 쓰레기통을 좀 늘리든가, 쓰레기통이 꽉찬거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일안한거 아냐? 손님 많으면 아르바이트생을 더 써야지 저 상태가 될 때까지 두나? 더럽게 먹긴 했지만 애초에 쓰레기통도 꽉 차서 치울 곳이 없다는 편의점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뭐, 그것도 있네요. 그 사람들만. 쓰레기통 좀더 갖다 놓으면 좋았을걸. 나의 정치 코멘트는 남의 나라 욕하지 말고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관광 간 한국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뉴스에 떴어요. 얼마 전에. 각 개인의 행동이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로 중관광객 왔다가 제주 편의점 초토화, 중국 안내문에도 쓰레기 테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